선생님, 베트남 사람이죠? 예? 베트남 사람이죠? 아니요. 베트남 사람이 뭔 말투? 무슨 베트남 사람이요? 한국인 아니잖아요. 한국인데. 신분증 있습니까? 없어요. 왜 신분증 필요해요? 지금 말투 지금 베트남 사람이네. 무슨 베트남 사람인데요? 베트남 사람은 유상운송 못하게 돼 있어요. 기다리세요. 뭐라고요? 베트남 사람 배달 일 못하게 돼 있다고. 외국인 자체가 배달 일 못하게 돼 있어요. 기다리세요. 무슨 외국인인데요? 본인은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기다리세요. 신분증이 있어요? 없어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누가 들어도 지금 베트남 사람이구만. 잠시만요, 친구 불러서 볼게요. 아, 거기서 앉아서 통화하세요. 경찰로 때까지 기다리세요. 반갑습니다. 보세요. 누가 들어도 본인 베트남인 사람인 것만 봐요. 기다리세요. 지금 물어야죠. 경찰 올 겁니다. 경찰 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본인 주장으로 방금 한국인이라면서. 근데 한국인 맞으면은 경찰 와가지고 확인하면 저 되죠. 한 마디 있는데, 그냥 혹시 기다리세요. 이렇게 안 되는데요? 뭐라고요? 이렇게 저 작품이 안 되잖아요.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네?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고.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잡아라! 잡아주세요! 잡아라!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잡아라! 잡아요! 잡아! 잡아요!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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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베트남! 잡아주세요! 잡아! 잡아주세요! 잡아! 잡아! 왔어, 경찰 왔어. 도망가고 있노. 왜 도망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봐, 메사! 일로 앉아. 앉아. 너 신고자입니까? 제가 신자입니다. 아까 잠깐 물건다 해봤는데 거기 간 중. 왜 도망갔어? 왜 도망가요? 이 사람 뭐 하는데? 저 잡았는데. 왜 도망가요? 왜 도망가는데 본인이? 왜 도망가는데? 저 아무것도 안. 면허증 가져가면. 국적이 국적이 어디에 국적이? 베트남이잖아요. 네? 면허증 없어? 네, 없어요. 아 가지고 왔어요. 혹시 일전에 이 사람 그 신고한 사람 맞아요? 아니요, 일전에 다섯 명 다 다른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베트남 애들 유상운송 불법이라. 근데 저 외국인 자체가 유상운송하는 거 불법이야. 근데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달 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뭐 다른 거 제가 팀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일단 저거 방문 세대도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저 할 말이 있는데 저 아무래도 안 하고 저 오고 인사하고 범죄자는 누구나 체포 가능합니다. 본인이 도망가니까 얘기하는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잡지도 안 했어. 왜 도망가? 왜 도망가? 왜 떼가는데? 왜 도망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사람 왜 도망가냐고 그래. 얘기를 해보나 경찰한테. 왜 도망가는데 본인이?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왜 도망가는데? 외국인 불법 유상운송 행위요. 네? 외국인 불법 유상운송 행위. 뭐라 카노는 반말이고 해. 갈길 가세요, 본인 당사자 아니면. 아이고, 미쳤는데 왜?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외국인이 불법으로 유상운송했다고. 범죄자 지금 인계하는 거야. 범죄자인데. 끼지 말고 가. 근데 반말이지? 네가 계속 반말했잖아. 범죄자 인계하고 있는 거야. 범죄자 인계하는 거라고. 괜찮아요.
또 좋기는 저 서도도 있잖아요. 있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할 수 없어요. 아, 뭐 누구 불러가는데 기사인 줄 알고 있는데 아, 이렇게 기사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발등이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아, 저분 계속 옆에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죠. 오늘 보고 좀 보세요. 지금 왔어요. 등록 찍는 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집에 있어요. 있는데. 집에 있어요.